결혼은 성스러운 거고 가정도 성스러운 거지요. 성스러움이 사라질 때 그 세상은 무너지는 거지요. 거룩함이 사라질 때 그 세상은 무너지는 거지요.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잖아요.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. 그런 것이 없는 나라, 그런 나라는 힘센 사람이 그냥 다스리는 거지요. 교회를 정부가 마음대로 짓밟을 때 그런 정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.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정부가 사람뿐이죠.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할 때 무너지듯이 가정도 그렇고요. 신앙도 그렇고요.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은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헌금은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?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찬 예식은 나의 인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맺는 것이죠. 그리고 이미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내가 그 언약을 맺었으니 내 남은 생애 동안에 이것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주님의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야겠어.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나와 내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멋진 미래를 물려주실 거야. 그런 결단을, 그런 기대를,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.